독일 국채금리 파생상품 DLS 뭐 지난달에는 투자금액의 90%까지 손실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60% 손실이 확정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판매 과정에서 위험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 이런 이 불완전 판매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 계획 중이랍니다. 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임형민 변호사를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예. 여러 차례 소개가 됐습니다만, 뭐 DLS, DLF,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이하로 안 떨어지면 이자를 몇 퍼센트 주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왕창 손해 보고 이거 맞죠? 예, 그런 상품입니다. 예,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. 지금 그래서 이게 뭐 만기가 돌아와야 이제 확정적으로 이득인지 손실인지를 알게 된다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만기가 와서 확정된 게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? 지금 요 상품들이 3월부터 판매를 해서 6개월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9월인 지금 이제 19일부터 예. 만기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1억 원인 경우에 한 6천만 원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경우가 됐죠. 19일이면 바로 어제네요. 예예. 어제부터 만기가 돌아오는데 1억 투자했으면 4천밖에 못 건졌다. 예. 어때요? 지금까지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접해 보니까 서민들의 피해는 별로 없을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서민들의 피해도 많은가요? 사실상 그 1억 원 이상의 이제 투자금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민이 아니라 뭐 저 부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평생 모으신 돈을 예. 보통 예금 등 이런 데 가지고 있으시다가 1, 2%를 더 준다고 예, 그런 설명을 듣고 가입하실 분들이 많으셔서요.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갑자기 1억 원을 벌기는 어렵겠지만 평생 모은 돈 1억이 넘으신 분들을 부자니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참 서민들 예. 피해가 많습니다. 아, 예. 그러니까 최소 투자 금액 1억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그 기본적으로 돈 많으신 분들만 대상으로 한 줄 알았더니 아니라 이거죠? 그렇죠. 그 1억 원이라게 된 것이 은행이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로 식으로 팔았는데 사모펀드에서는 일반 투자자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. 1억 원 이상 투자가 된 것입니다.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차곡차곡 모은 돈 이제 노후에 어떻게든 한 1%라도 이자를 더 받고 싶어서 이런 분들이 예. 가입했다. 예. 근데 그분들이 뭐 찾아가서 가입한 게 아니라 은행에 있는 PB들이 자기 지점에 있는 1억 이상에 있는 예금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보통 상품을 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요? 은행은 예. 은행은 왜 굳이 그렇게 전화까지 해서 권유를 했을까요? 은행이 받는 수수료가 좀 꽤 센가요? 셉니다. 이게 지금 우리가 1, 2% 더 받는다고 하는데 은행이 처음 선취 수수료가 1%를 띱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1, 2% 더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은 바로 1%를 자기 수수료로 떼버리는 은행에서는 수익률이 되게 높은 수입이 좋은 예. 금융상품이지요. 네. 그래서 은행원들은 이거 절대 안전하니까 안심하라 이런 말까지 예. 했다는데 예. 그리고 예금보다 안전하면서 이자는 두 배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예. 그것도 확인이 됩니까? 예, 그런 거 녹취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.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은행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니 판매하는 은행원들도 이해를 못했다고요? 예, 이게 지금 파생 상품에 결합된 펀드이기 때문에 매우 그 고위험의 상품이고 예. 이게 독일 단일 국채 투자라는 게 아니라요. 독일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.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고객들의 독일 국채에 투자하는 거다. 독일이 예. 망하겠습니까? 예예예. 예, 예. 선진국이. 그러니까 그래 그게 뭐 60% 이상 떨어지겠나 독일이. 그런데 이거는 독일 국채에 투자라는 게 아니라요. 독일 국채의 수익률이란 소위 말하는 독일 국채 금리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예, 예. 이게 어떻게 떨어질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예. 더 좀 문제가 있는 것은 3월 정도에는 이미 독일 국채가 하향세에 있었어요. 예예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곧 반등할 것이라 그러는데
고객들에게는 18년, 그러니까 과거의 백데이트만을 보여주면서 한 번도 원금 손실 된 적이 없는 상품입니다. 이런 거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를 다들 하시게 된 거죠. 네. 그러면 이걸 판매하는 은행 창구의 직원들조차도 정확하게 그 위험도를 인지하지 못했다. 예,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. 제가 봐서는. 예. 그리고 뭐 은행에서 이런 상품 가입해 보신 분들은 다 금방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아무리 뭐 아예 안심하세요라고 말은 했어도 이건 고위험 상품입니다. 이런 위험에 대해서 고지받았습니다. 뭐 이런 거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옮겨 쓰게끔 시키지 않나요?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이분들의 투자 성향을 체크해서 몇 점 이상이 돼야지만 이걸 가입을 하는데요. 예. 그것들을 특별한 설명 없이 사인만 받아놓고 그 체크를 은행원들이 사후적으로 다 했어요. 이분은 고수익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도 감수한다. 예. 뭐 그런 나는 그런 걸 원한다.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인한 것이 없는데 체크한 것이 없는데 뭔가 아, 그 나중에 제가 했습니다. 이렇게 실토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요?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. 이런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 뭐 보통 이렇게 쓰게끔 시키잖아요. 그런 걸 아예 안 시키고 자기들이 썼다 이거예요? 그렇죠. 위에 체크 포인트는 그렇게 하고 그걸 제대로 안 보여주고 여러 서류들이 한 여러 장 되지 않습니까? 예. 뒤에 사인하는 부분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해서 사인하도록 마치 우리가 통장 만들거나 카드 가입할 때 정도처럼만 설명을 해서 사인해서 가입한 상품입니다. 자, 바로 그렇다면 그게 불완전 판매가 되는 거죠. 제대로 그렇죠. 설명 안 하고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먼저 금감원에 분쟁 조정 신청한 분들이 있다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거 지금 신청을 하신 분들만 가능한 거고요. 예. 일단은 그 한 지금 뭐 금감원에서는 빨리 한다 그랬는데 10월 빨라 10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여기서 이 저 인정이 되면 금감원 차원에서 그냥 구제가 다 됩니까? 소송까지 안 가도? 아, 그것은 조정이기 때문에요. 강제력은 없고 은행과 그 고객이 합의를 그 조정안을 받아들이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소송에 참여할 분들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? 아직까지는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고 지금 저희가 첫 케이스는 다음 주 초에 소송이 들어갈 것 같고요. 네. 아직까지는 많은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. 예.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만족할 만한 조정안이 나올지는 모르겠고요. 그걸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알겠고요. 아직까지는. 네. 소송을 제기해서 불완전 판매임이 인정되면 100% 배상받을 수 있나요? 어떻게 됩니까? 아, 그건 뭐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. 사실 저희가 예전에 키코 사건부터 해서 금융기관에서 이런 위험한 상품을 파는데 사실 그 어떠한 이 판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안 했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번 상품 그 사안의 경우에는 약간 사기성이 있지 않나. 너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피해자들이 속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기라는 계약 그 취소 부분도 한번 강력하게 주장해서 사법부에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좀 경고를 내려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. 불완전 판매인이 손해액을 배상하라 뿐 아니라 계약 체결 자체가 사기다. 예, 계약 체결 자체가 사기로 취소가 돼야 된다는 이런 법률적 주장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앞으로의 경과를 같이 좀 지켜보죠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임형민 변호사였습니다.